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1시장 내 야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선 볼수 없는 먹거리를 선보이며 관광객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철판 위에서 구워지는 야채와 꼬치, 새우 등 특색 있는 먹거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야시장 때문에 왔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좀 신기하게 맛있네요. 의정부 제1시장이 야시장을 개장했습니다. 명칭은 제1야시장, 제일 맛있고 제일 가까운 야시장을 뜻합니다. 이동 시 판매되는 총 12대로 기존 전통시장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들로 꾸몄습니다. 새우구이인데요. 시장에서 볼수 없는 음식이라서 시장 자주 다니는 어르신한테는 새로운 시도일 될수 있고 젊은 분들한테는 자주 먹던 음식을 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의정부 제1시장은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여느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손님이 끊기기 일쑤. 이를 탈피하기 위해 번영에는 밤에도 운영하는 야시장을 도입했고 주 고객층은 청년층으로 잡았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시장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우리 제시장을 이용해서. 야시장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합니다. 의정부 제1시장이 문화와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야시장을 통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 관광 명소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